타차폰, 아 오늘 타차폰 친구를 만날 거고 내일 모레는 창동남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바예요. 저는 태국 방콕에 와 있는데 오늘 2일째예요. 어제 저녁에 아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조금 둘러보고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서 지금 호텔 수영장에 왔습니다. 와, 좋죠? 네, 여기 호텔 10층에 있는 수영장인데요. 방콕은 이렇게 호텔 그 루프탑 위에, 건물 위에 있는 수영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흐려요. 그런데 좋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행복해. 네, 아까 한번 물에 들어갔다 왔는데 조금 차갑긴 하는데 좋습니다. 시원하고. 네, 저는 혼자서도 이렇게 잘 놀아요. 아마 어디 가든 저는 잘 놀 수 있습니다, 혼자. 자, 한번 봅시다. 아, 오케이. 공항 위로 셀카봉을 놓고 가서 인천 공항에서 급하게 20,000원 주고 샀습니다, 셀카봉. 네, 제가 지금 방콕, 태국 방콕에 와 있는데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일단 고등학교 때 영국에서 친했던 친구가 여기 일하러 왔다고 해서 여기서 만나는 것도 있었고, 또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미수다 친구들 근황을 알고 싶고 좋아하는 거 아니까 제가 와서 이제 미수다 태국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만나서 볼까?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내일은 타차폰, 오늘 타차폰 친구를 만날 거고, 그리고 내일 모레는 창동남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미수다를 이제 끝나고 태국에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